오늘 시장 한번 진입을 해보죠. 자,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시장이 워낙 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오늘은 주가 변동성이 좀 적은 섹터로 말씀을 드리려고 통신업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신사는 국내 3사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러한 경기 방어주로서 상당히 조금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종이죠. 그러나 경기 방어주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 2022년에도 3사 합쳐서 4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최근 코스피 대비, 연초 대비에서도 코스피를 아웃퍼폼, 한 20% 이상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똑똑히 지금 해내고 있다라는 모습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통신업종이 지금 LTE 전환기 때 3G에서 LTE로 넘어가는 시기와 조금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G에서 LTE로 넘어갈 때는 ARPU가 상승이 되고 마케팅 비용과 캐펙스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렇게 되면서 주가와 실적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022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좀 비슷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이제 올 연말 들어서 이제 가입자 수가 핸드셋 침투율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RPU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플래그십 모델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5G 초기 당시에는 경쟁적인 마케팅 비용이 있었으나 지금은 3사 모두 마케팅 비용,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좀 지양하겠다라는 데 같은 합의점을 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비용단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캐펙스 같은 경우 사실 5G 투자, LTE 대비해서 투자 비용은 4배 이상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2019년 투자 진행하였을 때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지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 3사가 공동망 구축을 통해서 캐펙스 비용도 낮추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신 업종들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과 함께 배당 메리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진행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반기 배당, KT는 연말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남과 동시에 통신 업종들은 꾸준하게 배당 이익도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봤을 때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투자하시기 상당히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통신주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배당주이자 또 이 경기 방어주.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또 새로운 성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죠. 뭐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자가 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사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LG유플러스 종목이고요. 통신 3사 중에 시장 점유율은 3사 중에 제일 낮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 투자 기대감,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바라볼 수 있고, 네. 이제 기관 수급 투자도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가장 3사 중에 돋보이는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2,600억,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은 3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800억으로 1분기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LG유플러스 2021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한, 통신 3사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실적과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는데, 2분기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 배당을 올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넘어서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가와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배당 메리트는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 저가에 내려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중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이 49%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47%, 8% 정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적은 구간이 있지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미만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영업이익과 배당이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주가 상승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LG U+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2년간 추가적인 인재들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들을 통해서 인재 확보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U+ 상당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 15,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LG U+였습니다. 이 3사 가운데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수급적인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아직은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